Walk with me in the pouring rain, yellow jacket on, nothing but a야, 안다롱, 남의 집 가정사에 신경 꺼라. 어머님은 무슨 씨. 미유, 저 싸가지. 요거 사은품으로 받은 캔들인데 너무 귀엽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제 이브닝 출근 준비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구매 대행으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도착했어요. 제가 미니빔보다 이거를 먼저 샀는데 이게 구매 대행이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 저는 보스 제품을 샀어요. 가전 제품은 화이트, 실버 이런 걸 좋아하는데, 뭐야, 펄 화이트 컬러가 이제 사이트에서 씨가 말라가지고 쇼핑몰을 해서 진짜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왜 다 품절일까 하고 이제 보스 코리아에도 막 문의를 넣었는데, 보스 코리아 측에서 펄 화이트는 생산이 중단된, 뭐 단종된 모델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펄 화이트 컬러를 구매 대행으로는 구할 수가 있어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 이게 구매 대행으로 구입해가지고 이 볼트가 안 맞아서 돼지코를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돼지코도 같이 왔고요. 보스 사운드링크 미니2, 요게 가격 대비 크기 대비 음질이 진짜 좋다고, 음질만 보면은 보스가 갑이라고 여러분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로 비교하는 영상 엄청 많이 보다가 제 귀에는 보스가 좀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스 사운드링크 미니2를 구입하게 됐고요. 이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샤오미 블루투스 스피커 요만한 사이즈를 써본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크기예요. 네, 이거는 조금 묵직하니 무겁습니다. 배터리가 없나봐요. 지금 마사지 예약을 해놔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택배가 와가지고 또 막 들어보고 싶고 미치겠네. 이게 케이블인가봐요. 전원 연결해가지고 살짝 들어만 보고 나가봐야겠어요. 이 상품은 설명서랑 요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예 충전하는 그런 충전 거치대? 거치대랑 전원 케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여기는 마린시티입니다.
바꿀 거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존맛이어가지고 진짜 순삭했어요. 순삭 진짜 너무 맛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어쩌다 남은 하루 어쩌다 발견한 하루 맥북으로도 블루투스 스피커 잡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게 잘 들리네. 내가 아까 말한 콘티 다들 기억하지? 응.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누군가 변하게 해야 돼.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할 거예요. 확실히 음질이 부드러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계란 찜을 했는데 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계란 국이 됐어요. 오늘 저녁은 쌀밥 그리고 망한 계란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종갓집 전라도 김치입니다. 밑에다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위에 자켓을 입을지 코트를 트렌치 코트를 입을지 고민 중이에요. 뭐 입을지 모르겠네. 밖에 비가 와가지고 좀 쌀쌀할 것 같아. 그냥 트렌치 코트 당첨. 트렌치코트를 걸쳐봤는데 괜찮아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가방에 뭘 들고 가나? 플랫베이스 반달백 당첨입니다. 안에다가 쿠션이랑 윈도 신용카드 넣고 끝! 너무 허전해가지고 립밤이랑 핸드크림도 챙겨갑니다. 이제 버스 타고 갈게요. 안녕. 샤넬 미스트를 깜빡해가지고 요거까지 뿌리고 나갈게요.
늦었다. 이제 인사도 안 했죠. 그럼 진짜 다녀올게요. 안녕. 이상한 건 항상 은단으로 같이 나타난다는 거. 더 이상한 건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갔고 어쩌다 발견한 하루 본방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아 바보다. 따흐흐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수목 드라마인데 오늘이 목요일인 줄 알고 하루 더 볼 수 있는 줄 알고 하루 본방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백이를 보다가 자야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진짜? 있잖아. 퇴근 올 시간 다 됐어. 얼른 가라 이제. 넌 진지하게 동백 씨 놓쳤고 동백 씨도 네 여자 아니고요. 그날 청귤 비타 크림이랑 비타C 세럼을 다 썼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짰는데 안 나오네요. 이번에 면세로 득템한 코달 비타C 크림이랑 세럼을 이제 까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세부 갈 때도 면세로 사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오늘의 출근로 반팔티에다가 후드 집업 입고 플렉스 입었어요. 사실 추리닝을 입고 싶었는데 세탁기를 안 돌려가지고 세탁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입을 추리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고 출근하려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세탁기부터 돌려야겠어요. So please walk with me.